네, 안녕하십니까. 정곰 세상 보기에 정곰입니다. 애플이 새 아이폰 출시 행사를 9월 12일로 확정을 하고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략 9월 13일 새벽 2시쯤으로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초대장의 모습이 사뭇 느낌이 다릅니다. 보통 기존에 우리가 그 아이폰 애플의 초대장의 모습의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엉덩이 모양에다가 나뭇잎 하나 똑 들어간 걸로 이렇게 그 보통의 초대장의 디자인이 그랬습니다. 뭐 WWDC도 그랬고 얘네들이 주최하는 어떤 대다수의 어떤 행사에 뭐 이런 정도의 어떤 그 초대장 디자인을 채용을 했습니다만 이번 디자인의 경우는 동그란 원을 동그란 원을 형상화했습니다. 이 동그란 원의 형상화된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아이폰이 출시되기 전이니까 아무래도 수많은 추측과 이야기들이 난무를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초대장의 모습을 좀 잠깐 보도록 할게요. 검은색 바탕에 황금색 원이 그려져 있고 중간에 약간 검은색 라인이 두 줄이 들어가 있고 이 라인 자체를 금색 실선이 바꿔둔 안원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원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Gather Round 라는 문구가 딱 새겨져 있어요. 의미라고 하면 이 안으로 모여, 원 안으로 모여 정도로 해석이 될 수 있는 정도의 문구로 보여집니다. 그러고 보면은 이 원 자체가 여러 가지 의미를 하고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황금색 원이다 라는 포인트에서 황금색 아이폰이 출시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동그란 원형을 형상화한 걸로 봐서 카메라를 상징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문구 자체가 딱히 그렇게 의미심장하진 않습니다. 카메라를 의미한다거나 뭐 어떤 카메라를 유추할 수 있을 만한 어떤 문구는 아니에요. 우리 사진 찍기 위해 카메라 앞에 모여 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뉘앙스를 풍기기도 합니다만 사실 카메라와 연관된 어떤 주제는 아닐 것이다 라는 추측도 이제 반대 의견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또 다른 분석 하나가 나온 것이 이것이 안경 아래 동그라미를 의미한다 라는 추측도 있습니다. 증강현실에 대한 관심을 너무 지대하게 보이고 있다 보니까 AR 안경 제조 스타트업인 아코니아 홀로그래픽스를 인수를 했다라고 해요. 이거에 대한 제품을 내놓을 수도 있다라는 추측이 돌고는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그동안 애플의 행보를 봤을 때는 얘네들이 인수를 하고 최소한 2, 3년은 잊고 난 다음에 그것에 대한 아이템을 내놔 왔었다라는 것을 감안한다고 하면은 이 기술을 좀 더 발전시키고 좀 더 세분화시켜서 2, 3년 뒤에 뭔가를 내놓을 수 있다라는 전망이 보여진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이 원은 안경에 대한 추측도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황금색 아이폰에 대한 어떤 특별한 뭔가가 공개될 것이다라는 추측도 가능하긴 한데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게 그냥 중국 시장을 겨냥해서 그냥 단순히 그런 색깔 하나만 가지고서 뭐 요렇게 상징화했다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습니다. 전 사실 이 초대장을 딱 봤을 때 떠올랐던 이미지는 하나였습니다. 그 지문 인식 센서에 붙어있는 동그란 황금색 원이 떠올랐어요. 금색 원반, 원형, 고리 그것을 오히려 떠올리게 만드는 이게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제는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이 지문 인식을 떠나보내고 그리고 완벽히 페이스 아이디로만 얼굴 인증을 할 수 있도록 기존에 있었던 기술 안녕하는 의미로 이렇게 넣어놨을 것이다 라는 추측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사실 이 둥근 원에 대한 상상력은 계속 무궁무진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능성이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애플의 신사옥 있잖아요. 애플의 신사옥 자체가 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스티브 잡스 홀에서 이 행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냥 단지 원을 형상화했다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형 같은 경우에는 또 딱 보기에는 이제 그 용두 크라운, 애플워치의 크라운 용두를 상징을 하기 때문에 어떤 그 애플워치에 대한 신버전이 또 나올 수도 있다라는 추측을 할 수 있지만 얘네가 또 이렇게 빠른 기간 내에 새로운 애플워치를 내놓을 것 같지는 않아요. 더군다나 황금색 애플워치의 용두는 빨간색 점이 찍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빨간색 점을 응용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보면 애플워치에 대한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이 세 가지로 압축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지문인식 센서의 변화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황금색 아이폰에 대한 뭔가 색다른 버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특화된 뭔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것. 쿠퍼티노에서 쿠퍼티노 신사옥에서 이 공개 행사가 있어질 것을 암시하는 것에 대한 의미 정도 가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애플에서는 여러 가지 신기술을 내놓을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봤던 기사 중에 하나는 아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그 공간 위에서, 그러니까 휴대폰 이렇게 위에 있으면 휴대폰 위에서 이렇게 그냥 손가락으로 이렇게 손짓만 해도, 그냥 이렇게 커다란 손짓이 아니라 특정 지점을 포인팅하는 것 자체만으로 휴대폰이 컨트롤되는 어떤 기술을 적용시킬 거라는 소문도 있었거든요. 아, 그렇게 본다고 하면 새로운 사용자 경험을 위해서 뭔가 또 새로운 시도를 한 버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합니다. 기존에 제가 이제 지난번에 애플의 어떤 주가를 까면서 가격을 낮추거나 뭐 여러 가지 수를 취하지 않으면 너네들은 큰 피를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어떤 예측을 내놨었는데, 지금 이렇게 애플이 이 초대장 하나로 여러 가지를 암시함으로써, 그리고 또 기존에 풀렸던 어떤 여러 가지 소문을 통해서도 차세대 먹거리까지는 얘네들이 어느 정도는 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물론 뚜껑은 열어봐야 합니다. 뚜껑을 열었는데 또 별게 없이, 또 혁신적인 뭔가가 없이, 또 그냥 뭐 AR 우리 잘해요, VR 잘해요 이런 것만 쌩 광고하다가 우리 하드웨어 좋아졌어요, iOS 10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얘기만 하고 끝나버린다고 하면 진짜 실망스럽겠지만, 사실 지금까지 풀린 어떤 루머라던가 나올 것들에 대한 어떤 예측만 놓고 봤을 때는 그래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9월 12일, 그러니까 9월 13일 새벽이 되니까 12일에서 13일 넘어가는 그 새벽, 다음 주 목요일 새벽 2시에 생방송을 진행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점검 세상 보기의 점검이었고요. 그 시간에 꼭 다시 한번 만나뵙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한자리에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한번 보내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시 한번 잡스가 아이폰을 공개했을 때 그런 어떤 전율, 어떤 그런 좀 세상이 변혁이 될 것이다 라는 어떤 좀 신박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어떤 컨퍼런스 쇼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와 기대감을 갖고 저희 9월 13일 새벽 2시에 만나뵙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바이. 빠빠롱.